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촉발된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쟁. 뉴스 포털과 SNS에서도 이런 상황을 반영하는 여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SBS 탐사보도팀이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된 이후 오늘까지 한일 갈등과 관련한 뉴스 댓글 25만 건을 수집해서 키워드를 분석해봤습니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들은 대통령, 대책, 경제, 기업 등 경제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죠? 또 외국 죽창과 같은 일본에 대한 격앙된 감정도 곳곳에서 많이 표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민 정서에 반하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는 막말을 해서 논란의 중심이 됐던 주옥순 씨, 그리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영상을 직원들에게 보도록 한 한국 콜마에 대한 비난 댓글도 그제와 어제, 오늘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의 영상물인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아베 시장님, 저희 이 지도자가 무력해서 무지해서 한일 관계의 그 모든 것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지적에 근거 없는 소리를 하면서 동의를 안 하고 계속 매년 국회의원 선거는 한일전이라는 소리들을 짓거리면서 이거는 정말 성인 문제여도 못 참아요.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요즘 뭐 저 왓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한국말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말이죠. 보통 사람들의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정서와 맞지 않는 이야기, 상식 수준에서 맞지 않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건지, 이런 발언에 문제는 없는 건지, 혹시 대책은 없는 건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BS 이영근 논설위원, 김태원 변호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한국 콜마. 일단 한국 콜마가 어떤 회사입니까? 한국 콜마는 그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의 자수성가의 신화로 꼽히는 윤동한 회장이 1990년에 일본 콜마와 합작으로 세운 회사입니다. 설립 당시에는 뭐 직원 3명으로 출발한 아주 작은 회사였는데 네. 28년 만에 지난해는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해서 상당히 성장을 했죠. 네. 주로 화장품, 원료, 제품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EM은 그 판매 대기업 회사가 주문을 하면 그걸 받아서 그냥 파는 저 납품을 하는 거지만 이 회사는 ODM이라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소유한 상태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라벨만 붙여서 파는 그런 방식으로 회사를 엄청 키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지난 6일 ODM이죠. OEM이 아니라 ODM입니다. 예, ODM이죠. 예, ODM 생산 방식이 아니라 ODM. 예, 네. 라벨만 갖다 붙인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지난 6일과 7일 이 회사가 세종시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요. 아, 세종시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 내곡동에 서울 그 사옥이 있는데 내곡동에 신사옥을 지었어요. 그 이 회사는 매달 한 번씩 직원 조회를 하는데 지난 6일은 세종시에서, 그리고 그저께 7일은 서울 내곡동 사옥에서 조회를 했습니다. 예. 윤동한 회장이 그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틀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아주 지금 저 주영진 앵커가 앞서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을 담은 극우적인 성향의 동영상을 직원들에게 보게 했다는 겁니다. 예. 그 내용이 그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엄청난 비판과 비난이 쇄도하게 된 거죠. 예. 직원들에게 원래 조회해서 이 동영상을 틀었다. 직원들은 보기 싫었어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아무래도 회장님이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 입장에서 예. 보면 그 회사의 회장이 주재하는 조회에서 그 영상을 틀었다고 하면 그 눈 감고 귀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들을 강요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한국과 일본의 지금 이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본인의 의견을 표현할 표현의 자유도 있고 뭐 어떻게 본인이 생각을 할 수 있는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과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게 좋으냐. 이건 좀 전혀 차원의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윤동원 회장이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아 한국과 일본의 경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본인의 의견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과 직원들 앞에서 본인의 의견을 강요하는 듯한 행위를 하는 것과는 평가가 전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원래 조회에서 그 영상을 튼 부분은 단순히 그 윤동원 회장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물의를 일으켰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윤동원 회장이 직원 조회에서 틀었던 극우 성향의 유튜버가 했던 말들 저희가 뭐 이 동영상이 상당히 긴 분량이고 그중에서 했던 말도 있는데 비속어가 워낙 많이 사용돼서 최대한 비속어가 없는 부분을 골라서 여러분께 전해드린다는 점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최악이라는 지적에 근거 없는 소리를 하면서 동의를 안 하고 계속 내년 국회의원 선거는 한일전이라는 소리들을 짓거리면서 반일 불매운동을 조장하고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만 열중했습니다.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우리나라도 국골이 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우리나라도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지금 당장 달러 사놓으세요. 예, 저런 이야기가 나가고 있고 한국콜마에서는 뭐 여성 비하적인 발언 이 부분은 또 틀지 않았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유튜버 구구성의 유튜버가 했던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고 더군다나 베네수엘라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된다 이건 좀 여성 비하적인 발언 이렇게까지도 또 생각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그 이 유튜브의 내용을 보면 그 한일 관계 지금 한일 무역 분쟁이 지금의 단계까지 오게 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예. 완전히 그 일본의 관점에서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아베 정부는 그동안 인내심 대단한 인내심을 발휘해서 아주 그 부분에서 심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베는 그 이런 인내심을 가진 대단한 지도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가면 남미 한 국가를 예를 들면서 우리 그 반미를 외쳤던 그 나라가 경제가 망가져서 그 나라 여성들이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는데 우리도 그 꼴 난다 이런 식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콜마에서는 이 동영상 전체 10여 분 내용 가운데 예. 일부 부분만 편집해서 보여줬고 여성 비하에 우려가 있는 그 부분은 틀어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위기 대응을 위해서 대외적 환경과 현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그러니까 최근 이런 극단적인 주장에 유포되고 있는 예. 특정 유튜브 영상의 일부를 활용했던 겁니다. 이 영상 보여준 취지는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은 그거 틀어줬다. 그래서 봤다.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직원들은 지금 그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엄청나게 그 비판적인 얘기들을 네. 끌어내고 있습니다. 회장님 이럴 거면 회사 나오지 마시고 광화문에 텐트 치시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오프라인에서는 회사 안에서는 또 공개적으로는 한마디도 못하고 있고 안에서는 부글부글하고 있죠. 예. 또 일부는 직원들 가운데 이런 유튜브 내용에 동조하는 직원들까지 있어서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식으로 사내 갈등까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콜마 관계자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팀 한번 전화 통화해봤습니다. 회사에 와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려다 보니 지금 여기 조금 어려운 상황에 이런 것도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틀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이제 틀어봐라 하니까 보고 깜짝 놀랐죠. 근데 부분에 대해서 회장님이 그거를 인용을 하면서 강조를 했냐 직원들한테 뭐 여자들 뭐 이렇게 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 그래서 정말 그런 게 없었다. 어쨌든 간에 한국 클마에서 공식 입장문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좀 잘못했다. 뭔가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있구나.
상당히 뭐 불매운동 조짐까지 지금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한국콜마 입장에서는 회사 차원에 피해가 올 수도 있으니 이게 아무래도 회사의 저 최고 경영자인 윤동원 회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이제 저 사내 게시판에 회장님 그럴 거면 광화문 광장 텐트 치실 의견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윤동원 회장이 진짜 광화문 광장에 텐트를 치고 이런 의견을 막 설파하면 그건 윤동원 회장 개인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그 의견이 맞고 틀리고로 떠나서 뭐 용인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회사에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 영상을 튼 거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 직원들 입장에서 보면 회장의 개인 의견을 강요한다고 느낄 소지는 충분한 거죠. 예. 그리고 회사 내에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게 윤동원 회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콜마 회사 전체의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한국콜마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한국콜마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회사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한국콜마 입장문을 보면 좀 재밌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 영상의 내용이 맞다는 게 아니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겠다는 취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그 직원들이 그 영상을 보고 아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맞다고 가르쳐주는 건지 그거를 판단 못했을까요? 직원들이. 예, 저도 오늘 오전 중에 말이죠. 콜마가 만드는 화장품 브랜드 해갖고 각 회사별로 이렇게 돼 있는 걸 저도 받아본 기억이 굉장히 있어요. 맞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제품, 이러이러한 브랜드는 한국 콜마에서 원료를 공급하고 만드는 거니까 사지 말라는 취지였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 그걸 일일이 찾아서 불매 운동을 하려고 하면 글쎄요, 뭐 찾으려고 하면은 뭐 찾을 수 있겠지만 화장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근데 재밌는 그 내용이 있는데 윤동환 회장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아,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이분이 아마 기억하실 텐데 2016년에 제일동포 가지고 있던 고려 불화 수월 관음도라는 국보급 불화를 사제로 사들여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전도사로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또 한편으로 보면 2018년에 국세청이 낸 자료를 보면. 차명 주식으로 얻은 소득과 차명 주식의 매매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던 조세범의 전과를 가진 분이기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나왔던 유튜버 저는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국콜마 원래 조회에서 틀어진 영상인데 논리적 근거나 구체적인 팩트를 담고서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 유튜버 개인의 생각을 그대로 막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 혼자서 막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논리적 근거 없이 이런 것 이런 유튜브 영상을 또 많은 분들이 본다. 그러면 그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할 겨를도 없이 그냥 그런가 하고 믿어버릴 수 있다. 이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가짜 뉴스 대책이라는 얘기 이제 나오는 거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유튜브에 있는 어떤 시사에 관련된 건 안 본다. 왜냐하면 저는 최소한의 데스킹을 거친 언론 보도를 신뢰하지 유튜브에 있는 내용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사석에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가 어떤 유튜브에 있는 저런 프로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관계하고 개인의 의견이 혼재가 돼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관계고 여기서부터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사실인지 그 사람의 의견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뉴스의 폐해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유튜브를 예를 들어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들처럼 규제할 방법도 마땅하지 않고 결국 뭐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맡겨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사실 유튜브가 너무나 많이 파급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잘 취사선택을 해서 이게 그 유튜브에 나와서 말하는 사람의 개인 의견인지 아니면 사실관계인지에 대한 좀 명확한 좀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그래야 뭐 유튜브를 좀 뭐 그래도 그나마 좀 유익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유튜버가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린 영상 중에 보면은 아베를 대단한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 보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사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인가요? 주옥순 대표도 비슷한 취지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아베에게 사죄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하야를 주장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어이가 없어 하는데도 이 주옥 소치를 계속해서 이 발언을 굽히지 않고 그런 허황된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즉각 하야하라! 평화의 소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연 엄마 부대 주옥순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먼저 일본을 도발했다며 하야하라고 외쳤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저는 사과를 한 분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무려 36분, 8분 가까이 사과를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충돌을 빚었습니다. 한 인터넷 언론 대표가 주 대표를 밀쳐 폭행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고 기자회견 내내 시민단체 회원들의 주 대표 규탄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친일파 주옥순 일본 우호! 야 일본 우호가라! 대부분 시민들도 공감하긴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계획된 쇼? 좀 과하지만 않으면. 저희가 일본한테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비판적인 발언이 더 많은데 말이죠. 이런 시민들의 비판, 주옥순 씨 발언에 대해서 더 커지고 있는 것은 주옥순 씨가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관련한 이야기, 여기서도 주옥순 씨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자식이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처음에는 진통하고 자식이 죽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을 죽이는 게 좋습니까? 살리는 게 좋습니까? 살려야죠. 자, 그러면 거기 강제징용을 만약에 위안부로 팔려갔다면 그 딸이 하루빨리 회복하도록 만들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책임 아닙니까? 내린 청구권 아니 그 인정하죠. 대법원에서 그래 판결을 했다면 그것은 국가가 배상해야죠.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이 배상해야 됩니다. 주옥순 씨의 거듭된 발언 이렇게 또 언론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또 주옥순 씨가 더 나가는 것 아닌가 싶은 염려도 생기네요. 네, 뭐 저 역시도 저 주영진 앵커와 네. 함께 미디어에 몸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식의 발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제 극단적인 일본 혐오 발언과 함께 이런 극단적인 주장들은 가능하면 사실 저 대풀이에서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이런 그 보도들이 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더 높이고 예를 들면 그 한국 콜마에서 틀었다는 그 동영상 유튜브 채널은요. 이 보도가 나가면서 그전에 물론 뭐 어느 정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동영상 하나에 보통 조회수가 15만, 20만 정도였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거였죠. 근데 이번 보도로 인해서 이 채널은 대박이 터졌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이 지금 조회수가 200만에 육박하고 있어요. 예. 네. 오히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더 비중 있는 인물로 만들어주는 역효과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가 사실 비판이 됩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관심을 더 네. 크게 만들고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런 또 잘못된 주장에 대해서 또 접하게 오히려, 되는 분들이 네. 더 늘어난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네.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문제가 있는 발언은 분명히 맞고요. 누리꾼들 반응 한번 볼까요? 주옥순 씨 발언에 대해서 누리꾼들도 상당히 비판적인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딸이 위안부였다고 하더라도 일본을 용서한다고 정말 이런 엄마가 다 있는지 묻고 싶다. 분통이 터진다. 당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 부대 대표를 같은 엄마로서 부끄럽다. 많은 독립군들이 지켜낸 이 땅에서 살기 부끄럽지도 않나요. 이제 좀 떠나라 대한민국에서. 김태현 변호사는 주옥순 씨 얘기 들으시면서 특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엄연히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있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같은 마음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혐오 발언, 그 외국에서 이른바 말하는 헤이트 스피치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헤이트 스피치라 볼 수 있죠. 제가 사실 헤이트 스피치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는데 예.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나 봤더니 이렇게 이제 저 포털에 지식백과라는 거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특정한 인종이나 국적, 종교, 성별 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발언을 말한다. 그러니까
특정인에 대한 증오 선동 발언이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좀 비하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저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만약에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 기본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얘기를 듣고 아 맞아 그렇지 라고 만약에 동조하게 되면 저게 어떻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야기하는 발언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이제 사전적인 의미 헤이트 스피치에 해당될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는 거죠. 어제 SBS 8시 뉴스에서 보도도 됐습니다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혐오 발언에 대한 규제 법안, 규제법 같은 게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진보 진영에서는 이걸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해야 되는 국가보안법으로? 거 아니야. 국가보안법으로? 그건 또 어떤 논리입니까? 네. 뭐 일종의 이적 행위겠죠? 국익에 반하는 행위. 뭐 이런 걸로 봐야 되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하고 일본 아베 총리한테 사과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오히려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한다. 상당히 역설적인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 혐오 발언, 헤이트 스피치에 대해서 외국은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고 특히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법안들이 있을 것 같고요. 프랑스도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아직 없다. 근데 우린 차별금지법도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별금지법도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거 사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고 안 처벌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는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헤이트 스피치 처벌하는 그거는 미국은 사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저희 전 국민의 공감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나치에 대한 문제가 그렇죠.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 일본 문제, 그다음에 북한에 관한 문제 이런 어떻게 보면 헤이트 스피치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두 쟁점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일치해서 하면 안 된다, 해도 된다라는 어떤 통일된 의견이 아직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처벌하는 그런 법안을 만드는 것이 사실 조금 현실까지는 좀 어려운 측면은 있는 거죠. 예, 이런 상황 이제부터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좀 가능한 안 다뤘으면 좋겠는데 다수의 목소리는 아니고 아주 극히 일부의 목소리긴 하지만 이런 목소리들이 엄연히 나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누군가는 인터넷, SNS상에서 저런 허황된 줄 아는 목소리를 듣게 되고 또 이것도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마냥 외면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그 어떤 단체나 이런 걸 조직을 해서 자신의 그 극단적인 생각을 극단적인 표현 방법으로 그 자꾸 방송을 하거나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자신이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그 자신이 위치하고 있는 사회적 지위나 역할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인이 아니라면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이 사회가 가급적인 그러니까 처벌 문제와는 별개로 이런 사람들의 극단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가급적 무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동감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셀럽이긴 했지만 유명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많은 미국인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런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또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극우적인 성향의 정치인들이 또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허황되고 상식에 맞지 않고 역사관과 맞지 않는 많은 분들의 가치관과 맞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판단하시고 마냥 듣고 아, 그런가 하고 넘어가실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꼭 이야기를 하셔야 그런 목소리들이 더 확산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순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